롯데호텔 울산의 메인 업장인 펜슐라 주방의 조리장을 맡고 있는 송현우 조리장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네 가지 섹션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 메인 섹션인 그릴 코너 포함되어 있는 핫 코너와 그리고 일식과 샐러드가 같이 하는 콜 코너, 그리고 중식 누들 코너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커리 디저트 코너가 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1년 미만의 네. 양갈비를 특별히 선별해서 저희들 우리 페니슐라의 대표 메뉴인 양갈비를 한번 저희 오늘 요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페니슐라 대표 메뉴 중에 하나고요. 다른 곳에도 양갈비는 있긴 한데 저희 페니슐라 양갈비는 좀 유명합니다. 부드럽고 또 육즙이 풍부하기로 유명해서 오늘 한번 드셔보시고 맛한번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페니슐라만의 특제 소스고요. 다른 일반 업장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저희들만의 특법 비법이 담긴 그런 소스입니다. 한번 드셔보시면 네.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고 외국인 입맛에도 잘 맞는 그런 특제 소스니까 오늘 한번 곁들여 드셔보십시오. 네, 지금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는데요. 저희 특제 마리네이드 저희 숙성하는 비법을 적용을 해서 한 24시간 저희들이 따로 숙성을 시킵니다. 숙성을 시켜서 일반 저희들이 타 레스토랑이나 타 호텔에서 숙성하는 방법과 좀 틀리게 저희 페니슐라만의 자체의 어떤 그런 숙성 비법으로 숙성을 시켜서 고기가 굉장히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하게 살아 있습니다. 되게 굉장히 부드럽네요. 이번에 파인애플 곁들여서 같이 먹어볼게요. 파인애플은 굉장히 달콤하고 고기는 굉장히 부드러워서 식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고기 소화시키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요. 그다음에 저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육류하고 파인애플의 어떤 그런 조합들이 젊은 여성분들한테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입맛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진짜 양고기가 다른 것과 달리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진짜 맛있네. 저희들 대표 메뉴이기도 하고요. 저희 펜슐라에 오시면 무제한으로 마음껏 드실 수 있으니까. 무제한인가요? 예, 그럼 이렇게 주시나요, 항상? 비슷하게 드립니다. Chocolate chips and memories, coffee and homemade cookies, they make me feel at home. Father, brother, mother, dear, you're so far, but feel right here, no matter how far I go. There's love inside. 롯데호텔 울산에서는 특별한 호캉스 경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호캉스의 묘미 레스토랑에서는 롯데호텔 울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트렌디한 시그니처 메뉴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롯데호텔 울산과 함께 2019년 떠오르는 웰니스 호캉스를 경험해 보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